안녕하세요. 옴천 애폴스입니다. 이번에 트랙터 하나 장만했어요. 자, 동양 TX69 어딨냐? 자, TX69 지금까지 대동 D470 47마력 쓰다가 이번에 TX69 동양으로 TIM이 동양으로 한번, 동양은 처음인데, 동양 트랙터 한번 써보기로 했습니다. 좀 얇게 생겼구만. 로더 실린더가 얇네요. 아직 한 번도 안 탄 새 거고요. 외관은 괜찮아구만. 작업등은 LED. 서레는 Z서레로 그냥 했고. 뒷유압은 유압 6개짜리인데 2개는 어차피 기본이고 나머지 2개는 로터리 할때 쓰면 되고. 상구는 유압링크고. 예전에는 뺑뺑 돌렸는데 지금 유압이네요. 상부링크가 하부 수평 실린더 양쪽 실린더 양쪽 수평 유압 실린더에 아 저쪽이 평행이구나. 저쪽 유압 자, 평행 잡아주는 거 유압. 여기는 기름은 얼마나 있는지 아직 모르겠네. 힘은 아직 모르겠고. 여기 달렸네. 이건 뭐냐면 배터리 끊어주는 거. 이건 배터리 연결되고. 내부로 한번 가볼까요? 혹시나 좋구만. 단추들이 많이 있네. 대동에서 봤던 거하고 비슷하구만요. 이것은 크루즈 악셀 크루즈고. 요 세 개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링크 유압. 1번. 배속탄이고 퀵턴이구나. 어차피 배속탄이 퀵턴이에요. 퀵 대동에서 쓰던 거구만. 다 트랙터 한번 타본 사람들은 10분 안 돼서 다 익히겠네요. 아 이것은 없던 회전상승 로터리 회전하면 로터리가 자동으로 들리죠. 우진상승 따로따로 있구만요. 수동 어디 클러치. 클러치도 아 셔틀이 있어서 셔틀이 있는 것은 클러치가 다 부들부들하네요. 에어를 시키고 또 기본 수동으로 들어오구만. 기본 수동 로드가. 피트용은 자동으로 들어오고요. 연상, 최상으로, 높이가. 위치, 로터리 위치, 경심은 필요 없는 게 나중에 하고, 견인은 전기질 할 때. 아, 이것은 센서 모드인데, 둔감, 표준으로 하면 되겠네. 이것은 양쪽 하강, 이것은 중심으로 해놨으니까 됐고. 이거 떨어지는 속도, 빨리 떨어지냐, 늦게 떨어지냐, 빨리 떨어지냐. 이건 상관없고,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기 위에 보면은 이게 보이죠? 로타리 칠 때 PTO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그냥 나누면 다시 되고. 자, 주변속, 후변속. 주변속은 클러치를 눌러도 되고 그냥 잠깐만요. 빼져 있구만. 빼져. 자, 이렇게 눌렀다가 눌러도 되고 이렇게 기아 변속으로. 여기 클러치나 마찬가지예요.